굶어 죽었습니다. 어떡해. 걸렸구나. 자, 오늘 주제는 네. 댓글팀입니다. 댓글팀? 네. 최근에 국민의힘당 대표 후보들 간의 꼴불견들이 갈수록 전가경이잖아요. 네. 한동훈과 김건희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텔레그램. 이 텔레그램을 과연 누가 흘렸을까?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을 누가 스크린샷으로 찍어가지고 흘렸을까?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봐도 아, 요거는 실제 카카오톡이 아니라 네네. 디자인으로 만들어낸 네. 거고 아. 많이 윤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춤법 하면은 우리 김관희 네. 띄어쓰기도 많이 하고 고완이 네. 그 구분이 안 되시는 김관희이기 때문에 요거는 누가 윤문한 거예요. 윤문. 저는 굉장히 잘 쓰셨다 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네. 네. 어쨌든 단둘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과연 누가 유출했을까? 뭐 그거는 뭐 누가 유출했을지는 대부분 다 생각하는 네. 그 어느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인지 이제 네. 아실 텐데 저는 누가 이거를 넘겨줬는지 압니다. 네. 김건희 씨 뭐 보내가지고 아니 본인의 개인 폰으로 대화 나는 걸 어떻게 입수를 합니까? 아. 그렇죠. 자,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김건희 주변에서 김건희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동훈을 비방하라고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네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다음 문제는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문장들의 해석은 난 댓글팀을 통해서 한동훈 너를 비방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우린 그래도 동지였다. 네. 과거형이죠. 동지였다. 네.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튼 그런 오해, 즉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동훈 너를 비방하라고 시켰다는 오해, 그것조차 부끄럽다. 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기는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동훈, 그가 누굽니까? 왜 한동훈이 의심을 했을까? 분명 한동훈도 여러 정보 개통을 통해서 김건희 측에서 댓글팀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첩보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김건희 측에서 댓글팀을 통해 자신을 비방하고 있다는 얘기도 접했을 거예요. 이런 소식을 접하고 아마 한동훈은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용산에 시그널을 줬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 부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를 음해해? 날 만만하게 봤다 이거지. 용서 못해. 네. 이건 전쟁이야 전쟁. 뭐 그랬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에 대고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과 명품백 수수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의 꼬봉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심어놨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 이놈이 건방지게 자기 부인 그것도 영부인에게 사과하라 말아 하니까 빡 돌죠. 그래서 격노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게다가 한동훈이 김건희가 보내온 텔레그램 문자를 씹으니까 이런 시작을 듣는 XX 어떻게 믿냐라고 난리를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신들 친윤들이 한동훈 잘 타일러시고 지금 충정이 있으니까 잘 다독여서 같이 가자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윤석열은 이런 근데 그렇지. 어떻게 믿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김건희가 격노가 아니고 역정을 내셔서 격노하고 역정이 뭐가 다를까요? 마음이 상하셨을 거라 생각을 한다고 한동훈에게 또 문자질을 해서 한동훈 속을 뒤집어 놓은 거죠. 아무튼 김건희와 한동훈의 텔레그램 문자 공개는 여권이 서로 묻고 뜯고 맛보고 대한민국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눈밖에 나면 생사를 함께한 동지도 가신도 친윤도 그가 누구든 그럼. 내가 권력 잡으면 열린 공감 거기 어떻게 되나 봐 네. 처럼 말입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열린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개그 프로가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한동훈이 오해했던 아니던 김건희가 댓글팀, 네. 사설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믿는 이유는 뭘까? 과연 김건희 또는 김건희 측에서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는 건 맞을까? 실제 댓글팀이 존재할까? 저희 열린공감TV가요 아주 오래전부터 김건희 사설 댓글팀을 탐사 취재해 왔었어요.
문제는 이게 참 꼬리가 잡힐 듯 말 듯 잡히지가 않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열린공감TV 법인을 찬탈을 해서 네. 저를 악마화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흘리고 있는 유세연의 집요한 공격과 악마화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 유세연? 네. 유세연, 가세연이 아니라 유세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돕던 취재원들과 첩보원들도 한동안 저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어제 취재공책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동안 유탐사 강진구 일당과 민사소송에서 16대 0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제가 다시 사건 번호가 부여된 민사소송 기록을 살펴보니까 예. 보시는 것처럼 20대 0이더라고요. 아, 20대 0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법적으로 경영권 찬탈을 누가 했고 누가 열린공감TV 법인을 망가뜨렸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너희 싸움이니까 내 알바 아니다. 지겹다. 하고 있고요. 유탐사 방송만을 보면서 여전히 저와 열린공감TV를 음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다가 보니까 참 취재에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랄 시간에 정말 힘들게 꾸역꾸역 탐사 취재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단 한 명만 시청하고 단 한 명만 열린공감TV 구독자로 남아있어도 저와 열린공감TV는 오로지 진실 그 하나만을 보고 추구하고자 하는 분과 함께 갈 생각입니다. 네. 저희 방송을 보고 뭐 유탐사랑 화해하라, 좋은 게 좋은 거다, 각자 잘하는 거 해라 이런 댓글이나 신소리는 정말 모두 정중히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겪고 당하지 않는 일에 그렇게 함부로 댓글들을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한민국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1% 이상은 됩니다. 예. 뭐 모든 사람 다 안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할 수 없죠. 그거는. 하여튼 말이 좀 샜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유탐사라고도 부르기조차 싫은 유세연으로부터 가장 악마화를 심하게 당했던 작년 2023년 5월경에 예. 저랑 그때까지만도 끈이 연결되어 있었던 한 첩보원으로부터 놀라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김건희 지시로 외부에서 움직이는 건 아시죠? 네, 네. 그 엄마 최은순 양평 금남리 온유양원 있잖아요. 네. 거기 바로 맡은편에 텔이라고 무인텔이 있어요. 거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식이거든요. 무인텔이요? 네. 거기는 보통 하루 숙박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호텔식이라서요. 그런데 거기 4층이 가장 좋은 방들이 있는데 거기 두 방에 젊은 남자애들 네다섯 명이 장기 투숙을 하고 있거든요. 네다섯 명 남자애들이 거기서 뭘 하는 거죠? 댓글팀이에요. 네? 댓글팀이요? 네, 거기서 이놈들이 댓글로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 무인텔 바로 앞에 X당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 거예요. 그놈들이 아예 그 식당에서 밥 대놓고 먹고 있거든요. 이야, 네. 작년에 저한테 이 첩보원이 전해준 이 제보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자, 여기가 온요양원이에요. 근데 저기 근방에 무인텔이 하나 생긴 겁니다. 네. 바로 옆에 건물 하나 보이시죠? 네, 거기에 이제 무인텔이 하나 생긴 겁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거는 이 무인텔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실까요? 예. 아이고. 대표자 이름이 최은. 이게 최은 시은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안 보여드려요. 깜짝 놀랐어요. 네. 최은 순은 아니에요. 예. 근데 너무나 이름이 비슷한 거예요. 예. 너무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야, 이거 뭐지? 토지대장을 한번 봐야겠다 싶어갖고 예. 토지대장을 봤습니다. 예. 토지대장도 최은 CEO시에요. 예. 처음에 이걸 보고 나서 저희가 깜짝 놀란 이유가 예. 혹시 최은순 씨의 동생이거나 예. 친척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예. 정말 아주 오랫동안 탐문을 해왔어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분 있는 사람들 다 수소문을 해봤는데 다들 모른다는 거예요. 동생은 아니고 친척 중에 최은자로 돌림이 있긴 한데 저 사람이 동생인지 아닌지, 친척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네. 이런 말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저희가 수사팀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주인을 만나서 좀 떠봐야겠다 예. 싶어가지고 예. 이 모텔을 찾아가서 주인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예, 예, 예.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여기가 대통령 여기야? 제가 저 모텔에 투숙객으로 위장을 해갖고 네. 주인 모텔 뒤편 그러니까 온야영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거든요. 가서 지나가듯이 모른 채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저 요양원 뭐예요? 저기가 김건희 모친이 하는 겁니까? 등등 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저 주인 됐듯 최은순 엄마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최은 시옷은 순이 맞네요. 이 사람의 이름인데요. 예. 아,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예,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예. 근데 순이 아니고, 예. 여기 뒤집으면 돼요, 이렇게. 네. 네, 뒤집으면 됩니다. 예. 아까 저는 투시로 봤어요. 네. 아, 그러면은 이분은 최은순의 뭐, 일가친척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가친척인지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뭐, 주민등록 등본을 떼볼 수도 없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네. 지금 인터뷰를 보면서 사실 제가 한 반세기 살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영부인 얼굴이 그렇게 잘 알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그렇죠. 제가 어린 탓도 있었겠지만 네. 심지어는 그 어머니의 모습, 뭐 조남 전혀 몰랐죠.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근데 거의 처음 보는 저희에게 단번에 엄마만 알아. 알자고 하죠. 알다시피 최은수 씨가 요즘 굉장히 사람들 만나는 거 꺼려 하거든요. 쉽게 누구를 알고 자시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저분은 알고 있다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의 이름도 좀 비슷하고 네. 너무 의심이 많이 갔던 겁니다. 네. 나중에 직접 주인에게 두 사람이 친인척 관계냐고 물어는 봤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다.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라고 부인은 하고 있어서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정말 이 봉착 예, 벽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저희 취재팀은 취재원이 알려준 그 무인텔 근방에 있는 한 기사 식당에 가서 진짜 해당 무인텔에서 너댓 명의 젊은 남자들이 밥을 대놓고 먹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아. 방문을 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요. 혹시 무인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제가 가본 일이 없죠. 예, 그 무인텔 가면은. 예. 그냥 그날 갔다가 그날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가 또 관광지다 보니까 길어봐봐야 2, 3일 정도 3박 4일 정도는 뭐 숙박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그 맞은편에 있는 한 식당에 밥을 대놓고 먹으면서 한 달 두 달 몇 개월이나 장기 숙박을 젊은 남자 너댓 명이서 한다는 게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안 되죠. 이해도 안 가고 네. 요즘에는 네. 숙박도 돈을 벌 수 없어갖고 몇 네. 시간 단위를 쪼개가지고 빨리빨리 돌린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네. 회전시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밥을 대놓고 먹고 있다라는 그 식당에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사무실에 그 실장이라는 사람 있을 거다. 그 사람 데리고 가서 회장하고 직접 만나서 따님 밥 시켜먹었어요. 아까 아끼는 밥 시켜먹었어요. 밥 아까 시켜먹었어요. 가서 그냥 아까 왔는 거 같지 않아? 그게 뭐예요? 난 모르는 거 같아. 방에 왔다가 들어보니까. 방이 아니야. 방 생활이 그렇게 거 맨날 거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 했다가 막. 마사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왜 나가는 건데? 한참 나갔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 물어봤잖아. 내가 오면 물어보면 되겠다. 아우, 컴퓨터가 안 돼. 댓글 부대인데. 댓글 부대. 댓글 부대. 그럼. 내가 갔다. 대통령 장모 집안에서 사적으로 댓글 부대를 운영한다?
그저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네. 할 거야. 자기가 컴퓨터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와. 컴퓨터 얘기 나오고 윤석열 얘기 나왔어요. 저 식당 주인 입에서. 그리고 실제로 저 모텔 이전에 그 온영원 바로 앞쪽에 최은순 씨가 주인인 한 건물이 있어요. 그 지하에서 젊은 사람들이 댓글부대로 활동을 했다는 얘기를 주변에 있는 상인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딱 잡혔네. 네. 딱 잡혔어. 저희 취재팀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몇 곳을 돌리고 있고 그 관리를 김건희 측, 저희는 오빠 김진우라고 추정을 해요.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댓글팀이 정말 맞다면 자신들의 정적을 공격하는 여론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하면은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세상에 대통령 마누라가 댓글 부대를 운영한다? 아니 저분들이 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진짜요.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를 보시고 직접 들으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지. 네. 사실 댓글 부대라는 용어 자체도 우리도 잘 안 쓰는데. 일이야. 자, 저희 취재팀은 정말 오랫동안 해당 모텔을 주시를 했는데 여간 이들 댓글팀이 운영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렇지. 그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죠. 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기도 하고요. 수시로 뒤를 돌아다보기도 하고. 저희 목격하셨어요? 네,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내부를 들여다볼까 했더니만 변호사가 그럼 안 된대요. 큰일 났는데요. 그 최영민 씨가 잘하는 수법이라는 얘기 변호사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갖고 위장으로 잠입을 한번 해서 안을 들여다보는 건 안 될까?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 수리기사로 배달원 같은 거. 그것도 하지 말아요. 그것도 큰일 난답니다. 또 몰래 문 따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들어가서도 뭘 뒤지거나 찾아볼 수도 없고 뭘 설치할 수도 없고 허위 신고해갖고 경찰과 함께 대동해 들어갈 수도 없고 정말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딱 하나. 뻗치기밖에 없는 거예요. 뻗치기. 그렇지. 입구에 부근에 그런데 뻗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걔네가 들락달락 거리는 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안에서 뭘 하는지를 알 수가 그게 없잖아요. 그게 결정적 증거는 아니죠.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다가 그 젊은 댓글 팀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렌트카를 빌려 타고 어디론가 자꾸 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렌트카 업소를 번호를 입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렌트카 업소를 수소문을 했어요. 수소문을 해서 1땡구 허에 2땡땡구네요. 그래서 해당 업소에 문의를 해봤는데 아니 렌트카 업체야 뭐 차량만 제공해 주었을 뿐이기 때문에 뭐 알 길이 없다. 별 소득이 없었죠. 한동안 취재에 난항을 겪다가 그 젊은 친구들이 금남리에 있는 그 모텔에서 콜택시도 불러가지고 마석으로 자주 나간다는 첩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 거기가 마석하고 가까워요. 그 젊은 친구들이 온몸에 금붙이를 덕지덕지 치생하고 다니는데요. 금팔찌, 금목걸이, 또 더군다나 좀 몸이 뚱뚱하대요. 몸에 금으로 치장하고 다니니까 젊은 남자들 하니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남리 해당 무인텔에서 콜택시를 부르면은 자주 가서 그 사람들을 태우고 마석으로 나온다는 단골 택시기사 수소문 끝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금남리에서는 자주 가는데 금붙이 많이 하고요. 퍼스트 뭐 안 됩니까? 집! 아, 집이요? 거기 가고 와서 다 금남리에서 풀어서 거기 가고 여기서 타고 가면 거기 가고 그러니까 1인 중에 한 명이 이 마석 쪽에 집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마석하고 요 금남리하고 가깝잖아요. 가까워요. 근데 왜 금남리에서 장기 투숙을 하고 있을까요? 집은 마석에 있는 그러네. 그럼 마석을 잡으면 되잖아요. 또 재택근무가 안 되나? 한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 친구들이 마석에 자주 가는지 또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렌트 번호 불렀잖아요. 어쩌고저쩌고. 예예 가지고 있습니다 렌트. 그 차 타고 다니는데? 아 아직도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애가 있어. 나 그 애가 안 보여서 오토바이 타네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오토바이 타는 애가 요즘 안 보이고 그 애가 보이더라고. 그 애하고 같이 왔다 갔다 며칠 전인가? 아 그때 렌트카 타고 마석
저기 PC방으로 이동한구나 그러면. 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야 오토바이 타네는 왜 안 왔어? 왜 걔 어디 갔니? 그랬더니 그 본가에 있어요 그러더라고. 마석 걔네 집이 어디 있다네요. 아 마석이. 예, 예. 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 있다는데 걔는? 아 오토바이 타고 다니네는요? 그니까 내가 그랬지 왜 오토바이 타는 왜 안 오니? 그랬더니 걔는 마석 본가에 있어요 그러더니 본가? 네 그러고 말았거든. 그 금남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마석에 가가지고 마석에서도 PC방에 들어간다. 네. 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또? 마석에 있는 PC방에도 자주 간다는 첩보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PC방에 자주 가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뭐 게임을 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예.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PC가 자주 고장이 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면 폰에서 자꾸 한대요. 안 걸리려고? 그러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컴퓨터를 수리를 해줬다는 수리업자를 찾아가지고 수선을 해봤는데 해봤는데 네. 백업을 해간다. 그리고 품앱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녹취를 하지 못했는데 네. 어찌됐든 그 마석에 있다는 PC방을 가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바로 여기거든요. 실제로 마석에 저 PC방이 있었고요. 저희 취재팀이 직접 PC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마석역 부근이네. 네. 예. 보시겠습니다. 젊은 친구들 서너씩 가끔 오는데 항상 구석에 앉아요. 뭐 정치 뉴스 이런 거 보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뭘 열심히 쓰고 젊은 애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나 이 정도만 생각했죠 뭐. 이 친구들이 언뜻 보기에도 다 20대로 보여요. 네. 많이 봐야 30대 초반? PC방 가서 정치 뉴스를 왜 봅니까? 무슨 말이야. 요즘 20, 30대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나? 아니 그러더라도 되게 폰으로 보잖아요. 네. PC방 가는 이유가 그래도 그 회선이 빠르고 또 게임하기가 용이하니까 뭘 또 그렇게 열심히 쓴다고 했는데 참 그것도 참 궁금해요. 네. PC방에서 그런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면 추적이 어렵지. 그렇죠. 추적이 어려워. 요즘 댓글팀 또는 네. 댓글을 전문으로 달아주는 여론조작 또는 여론을 만드는 사람이나 회사가 많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영화 댓글부대라고 있습니다. 봤어요. 제가 이 영화를 저도 봤어요. 네.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그 장강명 작가의 작품. 네, 네. 손석구 씨가 주연 영화로 네, 네. 나왔는데요. 저희 김두희 작가가 둘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저희 직원들 몇 명 갔는데, 네. 지난 3월 달에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되게 저는 쇼킹했어요. 충격적이었고. 저도요. 네. 젊은 친구 3명이서 여러 각종 커뮤니티에서 여론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실제 스스로 죽게 만들기도 하고. 아이고야. 아주 무서운 여론 댓글 맞아. 작업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영화는 실제 있었던 한 대기업 관련 댓글팀을 모티브로 했다라고 해요. 네. 최근에 기업들이 제품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TV 광고? 바이럴 마케팅. 유튜브 광고? 바이럴? 신문 광고? 매체 광고는요. 주목도나 인지도를 높이는 것 외에는 최근에는 큰 효과가 없답니다. 비싸기만 하고. 네. 네. 그러니까 매체 광고를 하는 거는 그냥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정도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리뷰인가? 리뷰? 그렇죠. 혹시? 결국은 네. 사용자들이 직접 맛보고 뜯어보고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고. 뭐 평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 경험담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뭐 하나 사려고 그러면 누가 뭐 얼만큼 좋은가 그 생생함을 듣고 싶어서 그거부터 보거든요. 후기. 네. 후기. 리뷰. 곧 댓글입니다. 네. 최근 어떤 한 회사를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도 놀라운 충격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예. 한층에 예. 굉장히 넓은 개방형 사무실에 빼곡히 책상에 놓여져 있었고 어머.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린 자가 대충 200명 정도가 빽빽하게 앉아 있었는데 개미 지나가는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오로지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만 키보드 따다닥닥닥 이런 소리만 들리는 네. 거예요. 뭐 하는 건지 살펴봤는데 모두 다 댓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야. 제품에 대한 경험담, 사용담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들이 그냥 아무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그런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해당 커뮤니티나 SNS에 이른바 네임드들로 활동하고 있는 인지도 있는 아이디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아예 블로거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들은 아니, 인플루언서. 하고 네. 그 유명 커뮤니티 가가지고 좋은 글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네. 그 이른바 넷상에서 네트워크상에서 그
말하자면은 셀럽이 된 거지. 다이아몬드. 네, 그렇지. 이런 사람들 글 내용도 너무 좋고 아. 많은 또 지식을 안겨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매료가 되다 보니까 네임드 아이디를 이제 소유한 사람이고 맞아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하는 평판에 따라서 소비가 선호도가 왔다 갔다 달라지는 거지. 네. 이들은 이를 아이디 육성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디를 육성해서 같은 커뮤니티 사람들이 해당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믿을만한 사람이 쓰는 글에 대해서도 호감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요와 클릭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특정 제품을 사용한 경험담이나 사용담을 요즘 애들 말하듯이 글을 적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세련된 홍보나 디자인이 아니고요. 그냥 어설픈 뭔가 대충 찍은 듯한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써보니까 이래서 좋아. 어쨌다. 그걸 적는다. 그러면은 한두 시간 내에 수많은 댓글이 줄줄줄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품이 홍보되는 겁니다. 네네. 회사 대표는 대기업에서 끊임없이 일거리가 들어온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아, 대기업들. 네. 돈 많은데. 제가 방문한 곳은 정치적인 댓글팀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정치적인 댓글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하하, 그거 뻔하거죠. 안 하는 사람이 바보죠. 웬만한 지명도 있는 정치인들도 다 하는 걸로 알아요. 저희는 정치 쪽은 안 하니까. 뭐 그런데 저희 회사 있다가 나간 친구들 가끔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선거 때만 되면 난리도 아닌가 보더라고요. 검사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쪽이 가장 심했다나 뭐라나. 여튼 다 해요. 다. 네. 웬만한 정치인들은 다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 웬만한 정치뿐만 아니라 그 저는 이 이른바 유튜브 채널 네. 운영자들도 이런 댓글 부대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하고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눠 봤는데 이분이 말하는 웬만한 정치인들은 주로 여권이었습니다. 아, 저 보수 정당. 네. 자, 오늘은 공채당 설전을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취재를 해온 댓글팀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봤어요. 네. 썰입니다. 아직까지 확증을 못 잡았기 때문에. 썰이라고 말하는 건 확실한 꼬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도 그 저기 그 남양주 곳에 네. 그 이런 댓글 부대로 의심되는 네. 곳에 그 주변을 탐문하시는 거 보면 이거 거의 경찰 수사기관 수준의 그런 네. 탐문이었어요. 탐정. 자, 이 사람들이에요. 이 젊은 그래요? 친구들이 그들입니다. 요즘 네. 많이 저 사집 있으신 애들 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팀장급으로 보이는 남자입니다. 뚱뚱한 사람? 반대편에 얼굴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팀장급으로 보이는 남자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뭔가 두툼한 봉투를 건네주는 것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그 댓글부터 네. 영화 봐도 네. 진짜 재수로 끼치는 게 정말 젊은 달랑 3명이 그렇게 파악이 된다는 네. 거예요. 3명, 4명입니다. 네. 한 팀이. 그런데 어느 날 이 댓글팀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한계성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친구들이 다시 복귀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급하게 제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전화를 듣고 너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참 이 댓글팀을 추적할 취재할 당시에 네. 한 명이 죽었다는 거죠. 자, 최근에 다시 제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작년에 그러니까 사망한 애가 몇 명입니까? 그 중에서 사망한 애가 한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은 뭐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 그러고 한 명 뚱뚱한 애 한 명인데? 그러면 일명 사망 저기 한 명은 경찰서로 잡혀 들어갔다 그랬다 그랬거든요. 잡혀 들어갔다 댓글로 구성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요. 한 명 죽었고 한 명 저기 뭐가 안 돼서 지금 보니까 뭐 저기 뭐 댓글 운영한다고 뭐 어디 누가 또 옆에서 얘기했나 본데. 죽었습니다. 어떻게 걸렸구나. 그런 걸로 추정이 돼요. 어쨌든 오늘 썰전이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보도를 하자니 증거도 없고 결국은 썰전을 통해서 네, 이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자 저희 취재팀은 더 이상 이 취재를 미룰 수가 없어서 마음 먹고 저 모텔 내부로 진입해 봤습니다. 진짜요? 네.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무인털로 들어갔습니다. 까지가 네.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였는데요. 네.
들어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사진 없었거든요. 제가 할 때는 사진. 사진 없었다고? 네. 어, 사진 있어. 사진 있을 거 아니야, PC가. 있어요. 여기 등본 다 있는데. 한 시간만 몸만 지시고 가게 한 시간만 한 시간만 있다 주세요 형 잠깐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405호 가서 잠깐 우리 10분만 얘기 좀 해 이 4층에 402호 403호에 네. 젊은 애들 4명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만 얘기해봐야 돼 나 진짜 못 보내고 아 나는 모르는데 그때 내가 아니 최근까지 있었다니까 최근까지? 최근까지 있었고 그 뚱뚱한 애 한 명은 요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귀 죽었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뭐 402호 403호에 내가 여기 자주 안 오고 최근에 내가 아파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러셨어? 그래서 최근에 내가 지금 여기 나왔어요. 아까 들어가서 이게 무인텔이잖아요, 여기가. 무인텔에서 장기 숙박을 젊은 애들이 하면서 뭘 하는 게 주인이 허락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판단해. 근데 지금 허락, 그런 거 허락하고 말고 이런 게 없어요. 아니, 원래 무인들은 자기 숙박을 안 해주거든. 안 해주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실요금도 내요. 대실요금도 다 떼고. 숙박도 하고. 숙박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뭐 게임만 한 줄 알지. 뭐 아, 컴퓨터가 없잖아. 그 407층은. 4층 컴퓨터 다 있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탐험 출전을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 컴퓨터가 한번 쓰면은 나가는 거지 그리고 한 명이 잡혀갔어요 한 명이 잡혀갔어 또 몰라요? 그 친구가 한국도 우리 아버지 때 요즘에 안 오니까 어? 아버님? 그리고 있는 거지 그래도 남자애들이 그렇게 셋이 넷이 같이 막 한방에 이렇게 게임하는 줄 알고 우리는 그리고 늦게까지 자요 늦게까지 자면서 또 대실요금을 내요 그래서 4층으로만? 어 4층으로만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은순 장모가 원래 모텔했던 사람이야. 어쨌든 제가 좀 저기 좀 컴퓨터 좀 보고 들고 갈게요. 네. 무인텔인데 어떻게 유인텔이래요? 그러게요. 지금 제가 그 문제의 두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 다 초기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아니, 그러면은 매번 컴퓨터 킬 때마다 프로그램 깔고, 그러나 보죠? 그러니까 보통 모텔에 있는 그 컴퓨터들이 새로운 객지 손님을 위해서 약간 일부 프로그램들이 초기화가 되긴 해요. 그래서 뭐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거. 그렇죠. 그거 네. 다 지워지고. 네네. 그 정도만. 네. 프로그램들은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아예 초기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왜 이렇게 아예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만, 지금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많이 수상하긴 합니다. 깔끔히 치워져 있었고요. 네. 한 명은 잡혀가고, 한 명은 죽었다는 이야기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었고, 결국 모텔 안에서는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안 와요? 네. 거기?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댓글팀으로 운영되는 젊은 청년들 중에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팀장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친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저희가 입수를 했어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그 작년에 제가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선생님하고요. 저는 탐사 전원의 라고 합니다. 어디요? 탐사 전월원의 기자라고 합니다. 예, 예, 예. 작년에 제가 선생님께 그 저기 남양주 하도 금남리 모텔
혹시 거기에 숙박하셨지 않냐고 한번 질문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네. 아, 기억나요. 예, 그때 선생님께서 그, 거기는 전혀 안 가고 그 건너편에 그 편의점 지나가다 시우는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예. 선생님 진짜로 그 거기 그 시, 호텔에 들어가신 적은 없습니까? 네. 호텔은 들어가신 적은 전혀 없습니까? 네. 네. 그 빠르게 말해주세요. 본론만 얘기해주세요. 본론만. 아, 그 호텔에 들어가신 적은 없습니까? 예. 아, 거기 혹시 뭐 아니 안 들어갔다니까요. 딴 거 말고 안 들어갔다니까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혹시 한 3명 정도 팀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신 적은 전혀 안 갔다니까요. 아, 그러세요? 예. 혹시 지금도 가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 안 갔다니까요. 아, 그래요? 예. 아, 예, 선생님. 그거 말고 본론만 얘기하시라고요. 그걸 묻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 근데 지금 내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면서 나 자꾸 물어본다니까. 선생님께서 혹시 마서 살지 않습니까? 안 산다고요? 그럼, 아, 그럼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 예, 거짓말인데, 그러면 뭐, 뭐 궁금하세요? 저 거짓말 친다 치고. 아, 이게, 선생님께서는 신촌 사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 혹시 저희는 마석 사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어가지고. 네. 뭔가 좀 수상하죠? 네. 저희는 이 친구, 그러니까 댓글팀의 팀장으로 추정되는 저 사람이 그 모텔에 숙박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한마디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야, 너무 재밌습니다. 어? 본론을 말하세요, 본론을. 보통은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 지금 누구냐, 뭐 아니면 내가 뭐, 뭘 왜 날 뒤쫓는 거냐, 막 이런 걸 물어야 되는데 벌써. 아니, 그걸 내가 네. 왜 얘기해야죠? 아, 뭐 이런다든지. 그렇죠. 그래야 하는데. 네. 그리고 뭘 물어보면 한참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하는데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이 분명히 그 모텔에 소속하고 있었는데 그 팀들과 함께. 근데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고 본론을 말하라 이거 보니까 뭐 얄짤없네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린광TV 취재팀은 수사관들이 아닙니다. 그치. 수사기관도 아니고요. 분명히 이제 취재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민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최대치를 했어요.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나간 이후에 해당 모텔 주변에서 동태를 살피던 저희 첩보원의 말에 의하자면 부랴부랴 이들이 사라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걸 보도함으로 인해서 방송함으로 인해서 보도는 아니죠. 뭐 썰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방송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들을 놓친 게 아니냐 이렇게 질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1년 넘게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재 한계성을 느껴서 썰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언제까지 투숙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취재를 하기 시작한 게 1년 전인데 1년 가까이 최근까지도 추측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그러니까 비정기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한두 달 정도 장기 숙박을 하고 또 한 며칠 정도 한 몇 주 정도 쉬었다가 또 들어가고 이런 건데 지난 총선 때는 거의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방송하지 않았어도 아마 그 해체 뭐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댓글팀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취재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이 뭐 TV에서 보시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렇게 뭐 쉽지가 않아요. 취재하는 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어디 뭐 댓글팀이 저기뿐만 있겠습니까? 조직적으로 암암리에 여러 곳에서 댓글팀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댓글팀의 이 은밀하고 조직적인 해체 모의기식을 반복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를 담당 수사팀이 수사팀이 꾸려져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뒤를 쫓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직 뭐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착수되거나 그런 없습니다. 것도? 전혀. 예. 그러니까 잡혀간 친구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잡혀간 걸로 알고 있고요. 댓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재에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고 어디처럼 불법적으로 저희는 취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드론을 띄운다든지 담을 넘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또 첩보원이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미 딸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앞에다 놓고 난 말하고 싶어요. 이런 거는 응? 이게 공정하냐고, 공정과 상식이 어디냐고. 아, 그리고 지엄마 말이라면 얘가 다 그거 하는데 지엄마가 시킨 대로 다 하잖아. 이 있잖아, 이 말이 엄병이 얼마나 좋아서 안 넘어간 사람 없어. 최훈순이 그 엄병 기술이 엄청 좋아. 내가 지금 생각하면 야, 그거에
속아 놨어. 내가 속았다. 이게 속으면 안 돼. 김건희는 그보다 몇 배가 업그레이드 돼 있대. 사람들이 그러는데. 언젠 소리? 김건희. 지 엄마보다 몇 배가 업그레이드 돼 있다면 보통이 아니지. 자, 열린감TV도 취재를 하면 할수록 최은수 씨가 언변이 되게 뛰어났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고요. 김건희 씨는 엄마보다 더하다. 김건희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 혹할 수밖에 없다. 넘어간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김건희 씨의 친분감, 친밀도 거기에 대부분 다 넘어간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최은순 씨가 아마 정략적으로 윤석열 당시 검사와 결혼을 시킨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예, 윤석열과 결혼한 김건희는 결국 아시는 대로 영부인 자리에 오릅니다. 김중식과 모친 최은순을 통해서 쌓은 인맥과 윤석열 검사의 힘을 빌어서 누구보다 큰 권력을 손에 쥐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권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김건희는 오빠 김진우, 김진한, 건진법사 전성배, 김충식 등이 실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권 초기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보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랬다니까. 윤정부 시작되고 여사 쪽 사람들이 아주 서로 주요 보직 차지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 진우 있잖아, 김 여사 오빠, 그 사람이랑 김 원장이랑 건진이라고 있잖아, 전성배,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줄 대려고 사람들이 장사진이었다니까. 진우랑 김 원장은 용산에 수시로 들락거렸다고 하더만 회의도 참석하고 그랬대. 김추식은 김건희 가족 일가와 함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왔습니다. 실제로 동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사업을 전개했고 투자청 설립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식적인 문건들이 발견이 됐는데 가칭 주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사장이 김충식입니다. 그리고 이사들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병도, 양승택, 잘 아시는 분들이시죠? 이남기, 권경수, 조정원, 되게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에 최은순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자 설립할 의도로 만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오고 간 여러 가지 공식 문건들을 살펴보자면 굉장히 많은 문건들이 오고 갔고 실제로 설립을 하려고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단, 회장을 김충식 원장으로 확정을 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저 공사가 만들어지지 못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문서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 명단에 공교롭게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충식이가 있고 김진한이가 있습니다. 김진애가 바로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간 김건희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오빠 김진우도 있습니다. 김진우, 김진한 두 사람은 김추식과 함께 말레이시아 등에 왜 투자를 했을까? 무슨 이유로 투자를 하려고 했을까? 얼마 전에 인천세관 마약사건, 윤상 대통령실 개입사건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조용히 묻혀져 있습니다. 더 이상 취재하는 언론도 없습니다. 들여다보려고 하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열린공감TV가 주목하고 있었던 최은순이가 오고 가고 있는 온요양원을 주목을 했었는데 거기에 들락거렸던 차량 한 대를 발견해서 저희 열린검TV가 끝까지 취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짜장소전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열린검TV가 주목하고 있었던 곳은 최은순이 있었던 온요양원이었습니다. 김진우. 네. 김진우. 예. 김진우와 최은순이. 그 두 명이 있는 그 온요양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예. 온요양에서 들락달락거리던 그 차를 저희가 주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예. 이 차주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 차주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네. 아, 여기 혹시 무인텔이 그 맞습니다. 댓글 세력으로 네. 의심되는 세력이 네, 맞습니다. 네. 그 차주의 행방을 찾아냈어요. 네. 그 이 차주가 최모 씨라는 분인데 이 사람에 관련된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한번 제보를 재연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나
카페장 말레이시아에서 사업하는 사람 맞고요. 저는 X를 통해 말레이시아 살 때 소개받아서 공도 좀 몇 번 같이 치고 밥도 먹고 했던 사이입니다. 재작년쯤일 거예요. 함께 공치는 멤버들이랑 막 라운딩 끝나고 나오는데 누가 찾아왔다면서 같이 점심 먹자고 해서 함께 동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마이클이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말레이시아에서 교포사회에서 무슨 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정말 이상해요. 네, 제안을 했는데 이상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차의 주인이 저 마오바오의 차주가 마이클 네. 최인데 아니야 이 차주가 마이클 최라는 사람과 함께 골프를 치는 치는 멤버인데 멤버인데 거기서 이제 소개를 받은 거죠. 소개를 받았는데 그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잡힌 거예요.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산 관련돼서 아 그래요? 주범으로 오 네. 마이클이 그 마이클이 그 마이클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소름이 쫙 쏟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소름이 돋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김건희의 동생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자스. 용산에서 개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마약 사건은 현재 유야무야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세청 개입 의혹이 있는 사건. 굉장히 많은 마약이 발견됐고 저 마약 투약 약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투약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연계된 사람들을 추적하다가 멈춰져 있습니다. 관세청에 개입되어 있었다는 이 사건이 과연 왜 묻혔는지 도대체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김건희는 남편이 검사에 검찰총장 출신이다가 보니까 정보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일 겁니다. 백연머리 송사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 어느 사람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 열린공감TV에서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관련 취재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이명박 BBK 특검 수사검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게이트 특검 수사팀을 실제 이끈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 전 정권이 얼마나 해먹었는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해먹어야 합법이고 불법인지, 그리고 안 걸리고 해먹을 수 있는지 수사를 하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칠 때 내가 사모펀드 좀 잘 아는데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사모펀드는 바로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재산을 물려받은 재벌 2, 3세들이 아니고서 누군가 자신 생애 월급만으로 그것도 검사, 판사해서 공무원만으로 수백억을 벌 수 있겠어요? 한국에서 그 돈 벌려면 땅이 최고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힘들어요. 땅덩어리는 좁고 오를 대로 오를 곳은 다 올랐거든요. 돈을 최단 시간에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이나 펀드밖에 없는데 그것도 내부 정보를 모르면 백전백패합니다.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어디에도 자금 출처가 드러나지 않는 떼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약 시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열린공감TV 취재팀은 꾸준히 저 마이클과 연결된 온여행원, 최은순 씨, 김진우 씨가 운영하고 있는 온여행원을 들락거린 사람, 그 차량의 주인을 계속해서 탐문 취재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주변인을 추적 취재를 했는데 그날 추적한 당일 그 사람이 경찰에 의해서 현장에서 체포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트렁크를 뒤지는 경찰들의 모습에서 마약이 발견이 된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저 차량입니다. 현재 트렁크를 열고 뒤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관들, 형사들로 보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저 집과 저 차량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운전수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이유는 온여행원,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집을 들락거렸던 사람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곳에서 잠복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수건으로 저렇게 손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수갑을 찬 체포된 사람입니다. 마약이 발견이 된 겁니다.
저희는 정말 두렵습니다. 어디까지 이것이 연결되어 있고 어디까지 덮일지 모르겠습니다. 열린공감TV 이외에는 절대로 어느 매체도 팔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취재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끝났습니다. 열린공감TV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